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소개하게 되면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 모세입니다. 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에 수많은 난제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을 때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의 사무엘은 당시 강한 블레셋의 여러 번의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강한 블레셋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2차로 해방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두 가지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400에서 1500km가 되는데 장정들은 여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은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위험부담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주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의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어서 지도자로서 참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또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8장 23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답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모든 과정 중에 있게 될 그 위험부담 그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23절에서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어서 기도의 응답과 축복, 능력을 평생 체험하고 또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 또 가정적인 환경, 또 교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네.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걱정, 근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면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고 또한 얽힌 실타래처럼 불가능한 삶의 난제도 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도 이 어려운 시대에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나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못 본 채 할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이 모든 선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에서 출생한 이민 2세로 부모들의 신실한 믿음을 이어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의 고위직에 또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장차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참 귀하게 쓰임받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고위직에 있으면서 평탄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지만은 우리의 동족들 그곳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그 사람들의 삶의 실상이 어떤가 그걸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생 하나니가 말합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있고 또한 기근이 심하여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또한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의 모든 문들이 다 불에 타 방치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동족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귀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소리를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잘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듣고 또한 고통받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도 잘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함께 가정에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참 신음하는 그런 가족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왜 답답해하는지, 왜 절망하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며 살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성도들 개개인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신음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기도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들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며 또한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도 듣는 그런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기가 하는 말만 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듣는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예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한 마음속으로 애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절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듣고 나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 예루살렘 하면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또한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불순종과 타락을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또한 그 성은 무너지고 불탔고 또 기근에 허덕인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한 국가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는 모두 다 평화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보여져야 되고 주님께서 행하신 간증들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국가가 성경과 기도를 계속해서 거부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동성애 합법화로, 종교다원주의로, 또한 돈이 우상이 되는 만문주의, 마리아나의 합법화, 도박장의 장려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힘없이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에 우리의 눈을 감아버릴 때도 많고 귀를 닫아버릴 때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겪는 자그마한 그 어려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결여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되고 또한 교회와 또한 국가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시대적인 복음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느헤미야는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공감했고 관심을 가졌고 두 번째는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의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고통을 가슴에 부여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있지만은 남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는 동족들이 겪는 환난과 능력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케 해 주시고 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초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아 밥을 굶는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금식기도 했다는 그가 금식기도 했다는 것은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 기도한 핵심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또한 신앙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길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힘든 금식 기도를 했겠습니까? 왜 금식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다. 아,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도 사랑한 사람이고 자기의 동족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곧 가장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섬기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이 왕성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믿지 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서로에게 요구하는 조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한 미신적인 주술 정도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겪는 아픔, 이웃들이 겪는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의 고국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내가 좀 가서 성벽도 좀 재건하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성벽,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에 참 복되게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성전 봉헌식 때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보시오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근이나 전염병, 메뚜기나 황충, 적군이 침략하여 성읍을 포위하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역사를 이 성전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모이는 힘든 환경만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형통한 자가 되어 남을 윤택하는 일에 또한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서 또 복음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